벌써 이제 15주 차예요, 그죠? 15주가 됐고, 한 학기가 이제 거의 다 가는데, 그래서 그 시사 문제하고 미국의 세계 전략 3이지만은 1은 뭐 그냥 하는 듯 마는 듯 너무 짧게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2이고 한 번 정도 더 하면은 미국의 세계 전략 맛보기 강의는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그 시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이번 주, 지난주가 국제적으로 뭐 아주 바쁜 주였는데, 국제회의를 두 개를 했습니다. 그 한국 대통령이. 하나는 그 아세안 플러스 3라는 회의가 있어요. 아세안이라는 나라들, 아시아에 있는 뭐 태국, 뭐 버마 이런 나라들이야. 그런 나라들 열 나라가 1997년에 아시아 금융위기 왔을 때 함께 모여 대처하자 해가지고 아세안이라는 국제기구를 만들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기구인데, 아세안에서 제일 센 나라 세 나라가 빠지면 안 되죠. 세 나라가 한국, 일본, 중국입니다. 그래서 아세안 플러스 뚜리. 뚜리에 한국이 들어가, 한국은 아세안은 아닌데, 그 플러스 뚜리에 들어가가지고, 지금은 그 아세안 회의 가는데, 거기에 요번에는 미국 대통령까지 와가지고, 프놈펜에서 아세안 회의를 했는데, 25차더라고요, 금년에.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아세안 가서 뭐 장사 어떻게 하자라기보다도 한미일 3국이 정말 그 놀라운 공동성명을 하였다. 공동성명을 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겁니다. 과거에 그런 짓 안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아세안이라는 국제회의를 했다. 그래서 뭐 한국 대통령, 여기 중국 리커창 총리가 앉아있죠. 한국 대통령 일본 수상 다 해가지고, 요거 그 쉽게 아세안 회원국이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미얀마가 옛날 버마죠.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뭐 인구는 많지만은 그렇게 잘 사는 나라들은 아닙니다. 요새 베트남이 갑자기 크고 있고, 뭐 태국은 뭐 그냥, 그래도 태국도 뭐 자동차 막히는 거는 서울보다 하나도 못지 않더라고요. 뭐 말도 못한, 뭐 태국 어떤 교수 이름, 교수가 그러더라고. 한 시간에 100m 간 적도 있다고. 방콕에서. 그래서 내가 좀 너무했다고. 그러니까 여기도 뭐 웬만큼, 기본은 다 사는 나라들이죠. 예, 거기 가서 이제 요번에 그 회의를 했는데, 삼국 정상회담, 이것이 가장 의미 있는 회의였다. 예, 삼국 정상회담은 뭐 전 세계적으로 뉴스입니다. 이거는 이포크타임스라고, 미국에서 아마 판매부수로는 뉴욕타임스를 능가하는 신문인데, 미국 와서 사는 중국 사람들이 만든 미국 신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대기원 15라고 그래가지고, 대, 큰 대자, 기원. 그러니까 기원 그러면은 뭐 제네시스 그런 뜻인데, 우리나라 그, 각 고속버스 터미널 가면 그 신문이 다 있어요. 근데 무지무지하게 반중, 반중적인 신문입니다. 영어로 나오는 거는 미국에서 그 트럼프가 봐야 될 신문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괜찮은 신문이에요. 그러니까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들이 좋고. 근데 얘가 이제 한국판도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거는 한국판에서 인용한 건데, 한미일 정상회담, 정상회담의 첫 공동성명. 이 세 나라가 공동성명 낸 것은 첫 번째다. 그러니까 이제 한미일, 우리가 한미일 3국, 한미일 3국이라는 것이 이제는 거의 굳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되자마자 한 귀에 한미일이라는 그 구조를 제도화시키는 뭐 그런 행동입니다. 그 내용 자체는 뭐 우리 다 흔히 알 수 있는 건데, 포괄적인 성격의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이 핵실험하거나 핵 가지고 도발할 때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뭐 이런 게 얘기죠. 뭐 이재명 씨가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그러는데, 그 뭐 저게 그 손에 담기나 저런 거가? 저런 언급이? 옛날에 그 영국의 챔버레인 수상은 독일하고, 이거 완전 바보예요. 히틀러하고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뮌헨 협정이라고. 근데 그걸 타고 와가지고 비행장에서, 그때 뭐 비행기가 이렇게 조그만 그 프로펠러 비행기인데, 비행기 옆에 사람들이 잔뜩 모였어요. 이 종이를 휘둘면서 이것이 이 시대의 평화 올시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처칠이 이제 곧 전쟁 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독일이 훨씬 유리한 상황에서 전쟁하게 될 것이다. 그 평화협정을 안 맺었으면은 2차 대전이 독일이 5, 6년 못 버텨요. 근데 그 1년 동안 평화협정 기간 동안에
군사력을 엄청나게 증가시키고 그 평화협정 평균 지속 기간이 2년으로 나옵니다. 지구 역사를 보면은 평화협정이 한 8,000개 되는데 1950년대까지 그뭐 그러고 나서 한 60, 70년 지났으니까 그 뒤가 계산 안 하고 근데 이제 1950년 무렵에 나온 책이에요. 이제까지 평화협정이 8,000건이 있었는데 평화의 지속 기간은 2년이었다. 그 그러니까 2년 지나면 전쟁이 반드시 나는 거라. 그러니까 평화협정 그 뭐 전혀 헛건데 이거는 이제 그 방어 조약이라고 보면 되죠. 방어, 그러니까 방위 동맹. 이거는 뭐 이거 침략할 나라랑 한 것이 아니라 한편 같은 편이 돼가지고 같은 전쟁을 할 나라들이 한 약속이니까 뭐 챔버레인의 평화협정하고는 좀 질이 다른 겁니다. 요 뒤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라고 내 자료로. 요새는 말이죠. 카드 정리를 이거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는 학자들이 카드에다가 썼습니다. 책 읽으면서 카드에다가 쓰고 뭐 이 카드 분류해가지고 논문 쓸 때는 그거 쭉 꺼내가지고 쭉 한번 읽고서 이제 쓰고 각주도 달고 그랬는데 요즘은 뭐 이거로 카드 정리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내가 이제 길게 그냥 신문 인용해놓고 날짜 써놓고 뭐 한 겁니다. 요거 그 경향신문에서 그래도 요약을 했는데 경향신문 요약인데 역시 그냥 조금 삐딱한 말이 들어가 있어요. 미국 주도, 미국 주도는 당연한 얘기인데 이걸 애써서 강조하는 거야. 미국 주도 인태 질서 동참 명확히 한 푸놈펜 성명. 근데 여기서 인도 태평양이라는 말을 제일 먼저 쓴 사람은 미국 대통령이 아닙니다. 아베예요, 아베. 아베가 인도 태평양 해가지고 인도를 서방 진영의 대중국 봉쇄 전략에 끌어들인 사람은 아베입니다. 아베가 그 말을 썼고 미국이 태평양 전략을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이제 말을 바꿔 쓰기 시작했고 그리고 가장 노골적인 것은 미국의 태평양 함대 사령부를 이름을 바꿨어요. 인도 태평양 함대 사령부로 바꿨습니다. 그 태평양 함대사령부의 마지막 사령관이 우리나라에 왔다 갔던 해리스 그 대사가 별 해군 대장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자기가 대장을 끝마치고 다음번 대장은 태평양 사령부 사령관이 아니라 인도 태평양 사령부 사령관으로 이제 임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미국의 방위 전략이 더 넓어지는 거죠. 근데 뭐 거기에 우리가 들어갔다 명확했다. 미중 패권 경쟁이 한중 간 충돌로 가시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것도 아주 애써서 쓴 말입니다. 우리가 미중 패권에 중립을 쓰더라도 우리나라는 전쟁터가 돼요. 그거는 뭐가 증명합니까? 청일 전쟁이 증명하죠.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싸는데 왜 아산에서 싸워? 우리는 제3국인데도 그거 뭐 말도 러일 전쟁은 왜 러시아와 일본이 싸우는데? 한국에서 싸웁니까? 예를 들어서 말이죠. 지금 우리가 순수히 전략론으로 봤을 때 미국하고 중국이 전쟁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한국은 중립이야. 둘 중에서 한국을 먼저 점령하는 나라가 이겨요. 그래서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데 바깥으로 피하려면은 아프리카로 다 짐 싸들고 이사 가면 돼. 땅 다 뜯어가지고 한반도를 점령하는 나라가 패권 전쟁에서 이깁니다. 일본이 중국과 청나라랑 싸울 때 한반도를 점령하면은 점령한 편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반도는 미중 패권 경쟁에서 피해 나갈 방법은 없다라고 0입니다. 0. 확실하게 0%예요.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나라는 그 반도기 때문에 해양 세력은 반도로 나가는 발판입니다. 그리고 또 대륙 세력이 바다로 나가는 교두보고. 그러니까 이거는 양쪽한테 다 중요해요. 그래서 한반도는 자기 스스로 엄청나게 강하지 않으면은 근데 이제 반도가 항상 재수가 없는데 반도 중에 제일 강한 것이 이태리 반도입니다. 그래도. 그래도 이태리 반도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는 타족이야. 사족. 안 써도 되는 거. 이걸 쓰므로써 보통 사람들이 보고 아이고야. 우리 윤 대통령이 가가지고 또 한국을 전쟁에 말려들게 하는구나.
라는 그런 필링을 갖게 하는 겁니다. 예, 이건 민노총의 성명이에요. 난 민노총이 뭐 하는 사람들인지, 민노총은 뭐 노동자 월급 더 달라고 그러는 거, 민노총 아닌가?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프놈펜 성명 지금 당장 폐기하라. 왜냐하면 전쟁에 말려드니까. 당장 폐기해도 말려들어요. 당장 폐기해도 말려들죠. 뭐 고종이 러일 전쟁할 때 점쟁이한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그 궁궐 기둥에다가 솥을 묻으라고 그래서 거기다 솥을 묻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이기라고 했는데 일본이 이기는 바람에 아주 그냥 커피를 쏟았죠. 민주노총이 보니까 되게 정치적으로 썼는데 뭐 읽어보면 지금 경향신문에 그 내가 파란색 칠한 거랑 똑같은 내용이 강조가 돼 있어요. 당장 폐기하라. 폐기하면 뭐가 좋은데. 그러면은 우리는 전쟁에서 회피할 수 있다.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 역사 읽어보면 알죠. 그래서 뭐 미국 대통령 자주 만나는 건 뭐 좋은 일입니다. 모든 가용수단을 다 활용해서 압도적인 힘으로 대응한다. 북한의 핵을 사용한다면은 뭐 이건 뭐 여기서 어떻게 이거보다 더 센 말은 못하죠. 말은 아무리 세게 해도 아프지 않아요. 말은 아무리 세게 해도 아프지 않습니다. 가서 꿀밤 한 대 때리는 게 더 아프죠. 이제 꿀밤 한 대 때리는 연습도 다 하고 있죠. 그리고 아세안에서 일본과도 그래서 한일 관계가 급격히 좋아지고 있다는 거는 국제 정치가 정상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브리젠스키 교수가 쓴 거 미국의 힘이 너무 세거나 또는 약해졌을 때 미국이 개입을 안 하게 되는데 미국이 국제 문제에 개입 안 하게 될 때 가장 피곤한 나라는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인데 한국의 옵션은 세 가지. 중국 밑에 겨들어가든가 일본과 힘을 합치든가 핵폭탄을 만들든가 그런데 국제정치학 공부한 사람이 셋 중에서 어느 것이 정답이냐 그러면 전부 일본과 힘을 합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근데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정상은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응하는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과 한미일 안보 협력과 군사 공조 체제 강화의 뜻을 모았다. 이거 우리가 잘하면은 일본 군사력의 증강 속도를 둔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땡깡 놓으면은 미국이 그래 네가 다 해라 그럽니다. 지난 5월 달에 그랬잖아요. 바이든이 일본의 군사력은 선한 힘이라고. 아니 남의 나라 군사력은 선한 힘이라고 그랬으면 이제 게임 끝난 거지. 네가 책임져도 돼 그런 소리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세상 돌아가는 거를 선한 힘이란 말을 그 우리나라 YTN은 번역을 안 했습니다. 일본의 힘과 미일 동맹은 아시아의 힘입니다. 번역이 되나 그게? 그래서 내가 그 한국말 밑에다가 영어 원문 써가지고 지난 시간에 얘기해 줬었죠. 한미일 삼국 공조가 강화되면서 북중로 삼국과의 대립구도가 뚜렷해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뭐 이것도 사족입니다. 원래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한미일이 강화가 되는 거예요. 한미일이 강화됐기 때문에 그 북한하고 중국하고 러시아가 가까워집니까? 원래 그리고 또 끼리끼리 모이죠. 끼리끼리. 원래 끼리끼리 모이는데 이미 끼리끼리 모였다라는 사실을 문장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지. 지금 그 이 한미일 정상회담은 말이죠. 이런 것들이 그냥 뭐 아무한테나 물어보면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대립구도가 뚜렷해졌다. 대립구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우리는 잘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G20에서 중국이 이번에 땡깡 깡패처럼 그렇죠. 뭐 이제 자기가 그 정권을 또 하나 이제 10년 하고서 이제 11년 차로 들어가니까 뭐 느긋한 마음에서 그랬는지 불안한 마음에서 그랬는지 캐나다 트뤼도 수상하고도 말싸움하고 뭐 그렇습니다. 뭐 캐나다 트뤼도도 뭐 이렇게 그 확실한 자유주의자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뭐 중공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번에 인도네시아에서 하는데 이건 할 때마다 요 그 문의가 바뀌어요. 뭐 우리나라도 앞으로 몇 년 후에 한국에서도 G10을 또 하더라고. 그럼 뭐 전부 다 옷도 이제 뭐 다 입고 그러잖아요, 그죠? 언젠가 한번 했죠, 우리나라에서? 이명법 때였나, 맞아. 그래갖고 뭐 China exposed as world's bully at G20 summit. G20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세계의 깡패
깡패임을 노출시켰다. 뭐 이런 뜻인데. G20은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20나라 순서대로는 아닙니다.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는 그 20등 안에는 못 들어가요. 그런데도 이제 껴주고, 뭐 그런 룰이 조금 있는데, 이것도 그냥 자료로 쭉 보세요. 며칠 전에 그 미국의 칼 슈스터라는, 이제 뭐 전략 예벽 장군이죠. 그 사람이 전쟁 준비하는 중국 공산당, 이거는 1930년대 나치와 비슷해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미국의 아주 유명한 그 조지 윌이라는 그 전문가가 벌써 1990년에 자기는 지금 중국의 발전을 보고 있으면은 1930년대 독일의 발전을 보고 있는 것 같다. 독일의 발전은 다른 나라들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잔인한 전쟁으로 귀결되었다. 중국의 발전에 대해서 서방 측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은 그때와 같은 일이 또 날 수 있다라고 경고한 그런 글이 벌써 이미 1990년대에 나온 책에도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벌써 한 20몇 년 전에 나온 책에 그런 얘기가 있는데, 바로 그 얘기를 똑같이 며칠 전에 그 미국의 장군이 한 겁니다. 그 칼 슈스터 전 미국 태평양 사령부 합동정보센터 작전국장이 나치즘이 부활하고 있다. 중국에서. 중국에서. 그리고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바이든의 아들이 중국하고 장사하고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그겁니다. 요번에 미국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한 다음에 첫 번째 하는 거가 바이든 가족이 중국과 장사해서 부정적으로 돈을 벌었냐를 수사하겠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 다수당이 딱 되자마자 그걸 치고 나오는 거죠. 조금이라도 연루되면은 다음번에 바이든은 출마하기 어려워집니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 10월 열린 20차 전국 대표대회에서 거기서 이제 시진핑이 3연임을 하게 된 거죠. 원래 2연임만이 자기네 그 법이었는데 그걸 바꿔가지고 3연임 됐는데, 당헌을 개정해서 투쟁 정신의 수용과 전투 능력 강화라는 문구를 당헌에다가 집어넣었다. 거기는 그 나라의 공산국가의 당헌은 그 나라의 헌법보다 더 위입니다. 당 규약이도 위에요. 뭐 그보다 더 위가 시진핑 어록일지 모르지. 북한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북한 헌법보다 더 높은 것이 공산당 규약, 노동당 규약이고, 노동당 규약보다 더 높은 것이 수령님 교시, 수령님 지시, 그게 높죠. 전문가들이 2, 3년 내에 대만 침공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할브란드라는 사람이 피킹 파워 트랩, 지금 중국이 자기 힘이 정상에 와 있다고 보고 있다. 앞으로 오히려 미국과의 비례된 힘이 내려간다. 그래서 원하던 걸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강박관념. 그래서 앞으로 10년이 될 위험하다. 근데 이 사람이 2, 3년이 위험하다. 이렇게 다 논리가 같이 통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 2, 3년 내, 2, 3년이라는 거는 바이든이라는 조금 미국의 늙은 대통령, 동서남북이 조금 헷갈리는 대통령이 있을 때 그때 해야 된다라고 중국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다라는, 그하고도 이제 문맥이 일치하는 말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다른 아시아 국가들처럼 군비를 증강해야 된다. 미국이 군비 증강하겠다고 이제 맘먹으면 또 뭐 미국이란 나라가 그 웃겨요. 전쟁 나기 전까지는 넋놓고 있다가 전쟁 나면은 나라가 모빌라이즈 되는 거 보면 무섭습니다. 내가 9월 11일 날 미국에 있었는데, 내가 그때 이제 한국에 있는 우리 후배 교수한테 미국이 이렇게 정말 토탈리타리안처럼 뭉치는 것을 보니까 무섭다라고 내가 이메일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온 국민이 단합하는데 미국은 전쟁 나면 그 깃발 아래 다 뭉치는 나라예요. 그 9.11 날 자기네 이렇게 공격 받은 다음에 정말 무섭게 뭉쳤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부시 대통령의 지지율이 90%까지 그냥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이제 잠바 입고 그 사람 구하는 작업할 때, 그때 90%대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냥 전쟁하러 가는 거죠. 2003년에 이라크 때리러 갈 때, 2001년에 9.11 사건 당하고, 그래서 미국도 아시아 국가들처럼 군비 증강을 해야 된다. 그 미국은 말이죠. 가끔 가다가 군비 증강을 위해서
작전을 엉터리로 실패할 경우도 있습니다. 봐라 말이야. 니네들이 무기 달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안 줘가지고 우리가 싸움을 못하잖아. 그거 이제 눈에 보이는 사례들이 언제냐면은 리비아가 이제 까불어요. 그 가다피 있을 때. 가다피를 폭격하러 가야 된다. 폭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바닷가에 있는 해군이 가서 때리면 된단 말이야. 리비아가 지중해에 붙어있는 나라니까. 근데 공군이, 미국 공군이 우리가 때려야 된다. 폭격이니까. 엠마 해군은 폭격하는 게 아니야. 주임무가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폭격을 하는데 거기서 제일 가까이 있는 공군기지가 영국에 있었어요. 근데 영국에서 그냥 대륙을 가로질러 가면 되는데 아마 미국이 그것도 알았을 거야. 프랑스하고 스페인이 반대했습니다. 우리 영공을 지나갈 수 없다. 그래가지고 미국 비행기들이 저 밑으로 해가지고 지브롤터 해부로 돌아가지고 멀리 이렇게 돌아가서 때렸습니다. 근데 갈 때 제일 후진 비행기 F-111이라는 낡은 폭격기를 띄운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폭격 작전이 성공을 제대로 못한 거야. 그러고서 이 고물 비행기로 제대로 싸울 수가 없다라고 그래갖고 공군이 예산을 받아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나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어느 나라든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 그런 거를 노골적으로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뷰로크라틱 인파이팅, 그러니까 이제 해군, 공군, 육군이 서로 싸우고 국무부하고 국방부 싸우고 그리고 백악관하고 그 외교부 서로 싸우고. 그래서 이제 키신저 박사를 그 닉슨 대통령 당선자가 당신이 나의 국가안보보좌관이 돼주시오 라고 물어봤을 때 키신저가 거꾸로 반문한 것 중에 하나가 당신의 외교정책은 누가 하는 겁니까? 백악관이요? 국무부요? 국방부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백악관으로 가면은 네가 다 해 그러면 가겠다는 그 소리죠. 그러니까 물론 백악관에서 하는 거죠 라는 확답을 받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 부서가 서로 외교정책 할 때 자기가 하겠다고 서로 태극태극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지금 시대는 미중패권을 이해하면은 오늘날의 세계를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미국 선거 잠깐 얘기하면은 미국이 Republicans finally clinch House. House majority after midterm flop. 네, 어쨌든 간에 뭐 세게 이기진 못했어도 미국의 하원에서 소수당이 공화당인데 다수당으로 올라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우편표 투표를 다 이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속도가 늦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미국 시간으로 16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17일 되죠. 17일 날 공화당에서, 캘리포니아주의 한 구역에서 공화당 후보가 이겼어. 그래가지고 218번째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435 나누기 2 하면은 217.5인데 그러니까 218이 되면은 이제 과반수가 넘으니까 이제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그래갖고 이제는 요거 나오자마자 펠로시가 아웃되었다. 예, 펠로시는 당연히 그 파이어된 거나 마찬가지지. 근데 이게 우리가 선거할 때 시속 게임을 벌였다 그러는 거 전부 다 언론이 만든 말입니다. 장난이에요. 투표 끝나는데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근데 투표 개표 상황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지 이미 결정이 된 거라고. 근데 우리는 거기서 이제 그거 보면서 또 흥분하지 게임도 아닌데 현재 진행이 아니거든. 과거에 완성된 일을 현재 펴보는 것일 뿐이지 펴보는 순서. 그래서 뭐 대통령이 뒤지고 있다가 12시부터 윤석열이 앞서서 다 웃기는 얘기입니다. 딱 끝나는 순간 이긴 거지. 투표 끝나는 순간 20여만 표 이긴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표를 열다 보니까 뭐 누구 표가 더 먼저 나오고 그래서 뭐 시속 게임 하듯이 나오는데 그거는 전부 엄밀하게 따지면 웃기는 얘기입니다. 이미 게임 끝난 걸 가지고 개표가 게임입니까? 개표를 게임이라고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방송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원래 이긴 건데 개표를 하다 보니까 16일 날 확실하게 과반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요겁니다. 마이크 가르시아라는 사람이 그 이겨가지고 캘리포니아 27구역에서 그래서 승리하였다. 요건 뭐 미국에서 이제 하원을 공화당이 가져갔다.
하원을 가져갔다는 거가 하나 장점이 뭐냐면 언제든지 바이든을 탄핵할 수 있습니다. 탄핵 소추. 소추라는 건 뭐예요? 너 탄핵 시킬 거야. 그리고 그거를 이제 진짜 탄핵을 시키는 거는 상원이에요. 상원은 판사라. 하원은 검사고. 근데 상원에서 3분의 2가 된 적은 없어요. 불가능입니다. 그거는. 미국 역사상 탄핵당한 대통령은 한 명도 없고, 탄핵의 위험에서 이제 사표를 낸 사람은 한 명 있죠. 닉슨이. 그리고 이제 거기에 거의 때 맞춰서 미국 시간 2022년 11월 15일 밤 9시 트럼프가 announces 2024 presidential run 해갖고 2024년에 출마할 것이다 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공식화했죠. 이미 다 알던 얘기. 그리고 자기 호텔이죠. 자기 그 리조트. 사람들 이제 다 지지자들 많이 이제 가져다 놓고서 이제 그 했는데, 이거가 이제 얼마나 그 인기 있는 사건이었냐. 무지막지하게 인기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건 이제 이거로 볼 수 있는 거죠. 레이팅 세가지고 적어도 1250만 명의 미국 신문이 2024년 대통령 나올 것이라는 그 중계방송을 보았다. 이 중계방송을 봤는데, 그래서 CNN, 뭐, 폭스뉴스가 전부 다 이 사람이 발표할 때 팍 올랐습니다. 시청률이. 그래서 뭐 몇백만 명 다 계산해 보니까 적어도 1250만 명이 봤는데, 이 1250만 명이 봤다는 사실은 an astoundingly high number for the rollout of a presidential campaign. 대통령 선거 사상, 나 이제 대통령 나올 거예요 했을 때 아주 놀라울이 많지 많은 사람이 본 것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신문들이 얼마나 엉터리로 보도하는지 보겠습니다. The New Republicans, 새로운 공화당. 미국 공화당은 옛날하고 달라요. 미국 공화당은 옛날에는 기업가의 정당이었습니다. 지금은 워커스 파티입니다. 워커, 노동자 정당.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이 다, 고등학교 나온 백인 노동자들은 전부 공화당 찍습니다. 지금은. 그게 옛날에는 민주당 찍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대학 나온 여자들은 압도적으로 민주당 찍습니다. 제일 민주당의 충성파, 대학 나온 백인 여자들. 그리고 제일 공화당의 충성파, 고등학교 나온 백인 남자들.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조금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에 노예 해방 찬성하는 것은 공화당, 노예 해방 반대는 민주당입니다. 근데 지금 오히려 지금은 스타일이 다 다르죠. 내가 그 텍사스 대학 유학 갔을 때 거기는 민주당의 아성이었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지금은 공화당의 아성으로 바뀌었습니다. 몇십 년 사이에. 그래서 이제 뉴 리퍼블리칸, 공화당의 구성 요소가 달라졌다. 다른 말로 하면은 조금 더 넓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트럼프 리퍼블리칸입니다. 트럼프 리퍼블리칸. 트럼프가 재벌인데 노동자들이 좋아해요. 우리나라 정주영 스타일의 그 이미지가 있습니다. 무지하게 부자지만은 노동자 이미지가 있는 거야. 저건 뭐 재벌이잖아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좋아하는 이런 이미지를 가지는데, 미국의 공화당이 그런 식으로 바뀌고 있다. 트럼프가 2024년, 이거는 김회창 목사님인데, 목사님이기도 하고 뭐 군목인가 그래요, 이분이. 이제 미국에 뭐 이 카톡을 뭐 많이 보내는데, 트럼프 2024 출마 공식 선포식 마라라고 해서 중간 선거에서 254명을 지지를 했는데 그 중에서 232명이 당선됐기 때문에 승률이 91.3%였다. 요 사람들이 트럼프 리퍼블리칸이에요. 트럼프가 이제 지지한 사람들은 다 지난번 선거에 트럼프가 이겼다고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거 미국 국회로 진출한 거예요. 22명 낙선. 우리나라는 트럼프가 지지한 사람이 대거 떨어진다고 나오죠. 요 사람 22명 이름만 하면 100% 떨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공화당의 그 기본 모토는 to make man free입니다. 인간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당이 공화당이에요. 공화당이 공화당의 첫 번째 창시자를 링컨 대통령으로 칩니다. 링컨이 이제 공화당의 첫 번째 대통령이고, 그래서 공화당의 역사를 링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그당이라는 당이 있었는데 그 당이 미국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든 당입니다. 그런데 노예제도가 막 늘어날 때, 그때 미국이 막 서쪽으로 갈 때, 서부에는 더 이상 노예제도를 채택하는 주가 생기면 안 된다. 이걸 막으려면은 위그당 가지고 안 된다. 더 센 정당이 나와야 된다. 강령도 바꿔야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모여서 회의를 한 것이 1854년인데, 어디 위스콘신 어디에서 한 거예요. 이것을 공화당 출범의 효시로 친다. 공화당은 인간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정당이다라는, 이 To make man free가 공화당의 기본 모토입니다. 그러니까 장사할 때 니네들이 알아서 해. 난 개입 안 해. 세금 조금 받을 테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해. 그래서 공화당은 여러분들한테 세금을 덜 받을 테니까 그거 가지고 알아서 하세요고, 민주당은 세금 더 조금 더 내세요. 우리가 해드릴게. 그 차이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극단으로 가면 공산당이 되는 거죠. 다 내. 내가 다 할 거야. 저게 극단으로 가면 무정부가 되는 거고, 100% 풀이니까 국가는 있으나 마나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이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겹치는 부분이 많았는데 지금은 아주 멀어져가지고 겹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은 더욱 공화당적이 되고, 민주당은, 그래서 그 영어로 하면은 레드 스테이는 레더, 블루 스테이는 블루, 뭐 그 ER 붙이는 거가 맞는지 모르는데 뭐 미국 사람이 그렇게 발음하니까 맞겠지. 레드 스테이는 더 레더 됐고 블루 스테이는 더 블루어 됐다, 요번 선거를 보니까 라고 얘기를, 전부 다 이렇게 서로 더 간 거야. 그렇게 겹치는 부분이 적어요. 내가 대학교 때 그 정당론이라는 책을 그 건국대학교 조일문 교수라는 분이 이만한 정말 끝내주게 좋은 책이야. 한국 책이지만은. 거기 보면은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은 라벨이 다른 두 개의 빈 병이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병인데 둘 다 펴 있어. 근데 여기는 공화당이라고 써 있고 여기는 민주당이라고 써 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다 담아도 똑같다는 그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달라요, 완전히. 두 개의 빈 병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병이야. 속도 다르고 간판도 다르고 이런 것이 된 거죠. 내가 이제 브라이트바트라는 뉴스를 자주 보는데 거기에 한 화면을 캡처한 겁니다. 프레젠트 바이든이라고 해서 뉴스 안 나오고 프레젠트 트럼프,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포모도 안 붙였어.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그 상황이 뭐 아무리 브라이트바트는 그래도 권위가 있는 거로 쳐줍니다. 완전 양아치 언론이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펠로시 아웃이라는 그 큰 타이틀의 그 이슈에 보니까 저렇게 돼 있어. 그래서 내가 이거 참 프레지던트 그 트럼프를 그냥 프레지던트로 그냥 써주는구나 하는, 그리고 그 밑에는 내가 바로 인용한 거 1250만 명이 봤다라는 뉴스가 바로 요거 클릭하면 나오는 뉴스입니다. 그럼 미국 요번에 국회가 더 보수화됐습니다. 보수화됐다는 건 뭐냐면은 Congress could have almost 100 veterans. 전쟁터에 가서 싸운 군인을 미국은 그냥 보통 베테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라고 그러나, 그러니까 전투 경험이 있는 사람들 이 100명이 미국 의원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그러니까 전투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압도적으로 공화당입니다. 그리고 전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보다는 더 보수적이에요. 더 애국적이고. 그래서 지금 지난 국회는 한 90명 됐는데 한 10명 늘어가지고 100명 정도가 이제 전쟁터에서 싸운 군인인데 이제 그게 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통 이라크 전쟁 출신들이 지금 미국 국회의원에 많이 들어갑니다. 미국 방송국 같은 데서도 폭스뉴스 같은 데 보면은 이라크 전쟁 참전용사들이 많아요. 두 다리가 다 없는 친구도 있습니다. 두 다리가 다 없는데 아주 그 뉴스를 잘하더라고. 얼굴은 뭐 아주 정말 그 잘생겼어요. 그 체격도 크고. 그런데 그 친구는 두 다리가 다 없어. 물론 이제 뭐 가짜 다리를 달아서 걷기는 하는데 Most significant increase in decade. 수십 년 만에 군인 숫자가 가장 많이 늘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고, 영국 총리가 인도 출신이 영국 총리가 됐어. 리시 수낵.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영국의 경제 안보의 최대 위협이다. 세계가 중국하고 싸운다. 뭐 그거 하면 되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인도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본능적으로 중국하고 중국을 경계하는 사람입니다. 중국하고 그 붙어 있잖아. 뭐 지금 제일 피곤하게 싸우고. 그리고 뉴스맥스라는 거가 미국의 대개 우파 방송인데 얘가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팍 늘었습니다. 아직도 뭐 폭스나 이런 데한테는 이거 전부 다 이제 유선 방송이니까 신청을 해야 되는데 폭스보다는 한 2천만 가구가 적대요. 이 등록한 집이 미국 가니까 이거 텔레비에 나오긴 나오더라고. 우리나라는 뭐 아직 안 나와서 얘는 그냥 인터넷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뉴스맥스가 선거하는 날 밤 500만 명이 모았다. 엄청나게 늘어난 겁니다. 아들 부시가 두 번째 당선될 때 그때 폭스를 700만 봤는데 CNN은 200만 봤습니다. 그러니까 폭스를 몇 배 더 보는 거야. 그런데 이거 지금 뭐 시간은 좀 지났어도 이 새로 생긴 방송 뉴스맥스가 500만 명이 봤다. 선거하는 날 대통령 선거도 아니고 의원 선거 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폭발적으로 크는 방송이라는 그런 뜻인데 얘는 엄청나게 모습니다. 이거는 뭐 저 폭스하고 상대도 안 돼요. 폭스는 왔다 갔다 하는데 얘는 뭐 그냥 꼴보수야. 그리고 어저께 북한이 동해상으로 ICBM을 쐈다. 다섯 번째 만에 성공한 거예요. 다섯 번째 만에. 네 번 실패했습니다. 화성 17이. 그래서 이제 높이 쏴가지고 포물선을 6,100km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가기는 1,000km를 갔는데 요거 계산해보면 15,000km 간 거다. 그러니까 미국까지 갈 수 있다라는 논리가 나오죠. 여기다 이렇게 쐈습니다. 근데 요거 쏜 거는 뭐 그냥 놀라운 일이 하나도 아닌데 여기서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져서 딸을 데리고 나갔대. 딸. 김정은 딸 첫 공개. 화성 17형 시험발사장의 동행. 그리고 앉아서 이제 이거 뭐 한 숟가락에 담배를 키우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자기 부인 세우고 앉아있어요. 가장 위험한 장소에 둘이 서 있어. 가장 위험한 장소에 둘이 서 있어. 내가 지난번에 300이라는 책 소개했죠. 요것을 세우면은 미국은 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그럼 여기서 맞을 기 직전인데 여기 둘이 서 있어. 이유. 이라크 전쟁할 때 고사포 부대를 병원 위에다, 병원 옥상에다 만듭니다. 고사포 부대를 병원 옥상에 만들고 우리나라에서 미국 침략 제국주의를 반대한다는 사람이 가서 유치원에서 이렇게 전부 다 팔라고 둘러섰어. 비겁한 놈들. 미국은 유치원은 안 때립니다. 미국은 병원은 안 때려요. 미국은 애는 안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우리가 이렇게 추정하는 거야. 추론. 추론하는 겁니다. 그래도 저기 같이 갔다는 건 아빠도 아니야. 야, 죽더라도 나 혼자 죽어야지. 너까지 죽으면 되겠니? 그래야지.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참 쪽팔리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애들이 정말로 미군의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이라크에 데모하러 갔으면은 이라크 군사시설에 서가지고서 나는 폭격을 반대한다고 서 있어야지. 왜 유치원 앞에 가서 안 때릴 것이 확실한 곳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미국이 이제 또 본때를 보여주려고 이 비행기를 가져다가 구암에 있는 공군기지에서 북한이 미사일 쏘자마자 일본으로 옮겨가지고 그리고 엔진을 끄지 않은 채로 기름을 넣습니다. 엔진을 끼지 않은 채로 그 기름을 넣는 것도 훈련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넣자마자 그냥 뜬다는 그 얘기지. 너 내가서 폭격할 수 있어. 그리고 한국과 미국이 요거를 이게 어디에 있는지 다 알아요. 이게 지금 한 40몇 개 있습니다. 이런 거가 40여 대 있을 거야. 북한의 핵무기를 40발로 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40발은 있어야 되겠죠, 40대는. 그런데 40대가 어디 있는지를 아는데 그거를 직접 때리는 연습을 어제 한국 공군하고 미국 공군이 했습니다. 얘를 때리는 훈련. 이거 원래 들면 미국이 때릴 수도 있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이 책에 보니까 교보에 있어요, 교보. 근데 아주 재밌게 잘 썼어. 내가 다 읽지는 않았는데 소론을 쭉 읽었는데 수십 페이지가 소론인데 아주 그 이제 읽을 만한 책입니다. 뭐 이 사람은 그냥 그 국제정치학자일 뿐만 아니라 퍼블릭 인텔렉추얼, 퍼블릭 인텔렉추얼이라고 그러면은
정말 사회를 주도해가는 지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 속에서 그냥 오로지 공부만 하고 애들하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 나가는 방향을 끌어가고 뭐 이런 그 영향력 있는 지식인인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서 그 세계를 정복한 이념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Ideas that conquered the world. 세계를 지배한 이념들이라고 자유, 그리고 평화, 민주 이 세 가지 개념이 지구를 정복하였다고 쓴 거죠. 미국이 자유, 평화, 민주 이 세 가지 배너를 들었기 때문에 세계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패권국이 되는 거예요. 패권국은 힘만 강해서 되는 게 아니라 끌어갈 수 있는 그 이데올로기를 제시해야 됩니다. 중국 학자들한테 니네가 나중에 미국보다 힘이 더 센 나라가 된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때 너네는 세계를 뭐로 끌고 갈 건데? 그럼 대답을 못합니다. 뭐 공자님으로 끌고 가려고 그랬는데 그거는 안 되죠. 네, 그래서 그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그 Ideas That Conquered the World라는 아주 그 좋은 책도 있습니다. 하이퍼 파워, 위버 파워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 그러니까 여기 그 맨 미국의 외교 정책의 네 4단계 해가지고 강대국, 초강대국, 초초강대국 하이퍼 파워는 뭐 분석 설명이 해석이 안 되니까 초초강대국이라고 해도 되고 극초강대국이라고 번역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독일말로는 위버 파워입니다. 위버. 위버가 오버죠. 오버. 그러니까 오버. 그러니까 파워인데 넘쳐있는 파워야. 그러니까 오버파워라는 요페라는 그 독일 학자인데 이 사람도 참 글 잘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하이퍼파워, 위버파워 이렇게 이제 불려야 된다라고 그런 책을 이제 2006년에 썼고 그때 이제 미국이 그냥 뭐 소련이 망한다며 이때는 미국이 사실은 그 휴가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뭐 적이 없어. 그래서 이때 클린턴 대통령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 대통령이 되다니. 근데 그런 시대였다는 그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이 망한다는 얘기가 근데 그때 또 나오는 거라 그 하이퍼 파워 시대에도 미국은 몰락하고 있다는 책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거기서 사무엘 한틴턴이 미국은 몰락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미국의 힘은 몰락 중에 있지 않다라고 했는데 그중에 또 대표적인 책이 미스 오브 아메리칸 디클라인 미국이 망하고 있다는 주장의 미스 이거는 신화야 신화 실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 책도 정말 아주 잘 쓴 책이에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책에 대폭 인용한 책인데 독일의 그 디짜이트라는 신문의 편집장 출신인데 미국 하버드 대학의 그 뭐 국제관계 연구소의 그 연구원도 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미국 본론 들어가기 전에 최근에 나온 그 자료들 좀 보는데 갤럽폴에 의하니까 갤럽은 뭐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여론조사죠. 하나님에 대한 그 빌리핀 갓 신앙이 히트 뉴로 미국 역사상 가장 바닥으로 내려갔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가장 줄어들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81%가 하나님을 믿는다예요. 그러니까 여기 영어 그냥 파란 거 한번 읽어봐요. 미국의 가드에 대한 미국의 믿음이 fallen dramatically in recent years. 최근에 그냥 확 떨어졌다. To the lowest level since Gallup began pulling the topic 78 years ago. 78년 전부터 미국 사람이 종교성에 대한 그 여론조사를 해왔는데 그 이후에 최하다. The best majority of US adults believe in God. 지금 81%가 믿는 거예요. 그게 최하야. 미국 역사상. 그러나 but the total was down 6% from 2017. 2017년에는 88%였다. 7%가 내려갔다. 갤럽 리포티드 프라이데이. 요거 뭐 지난 그 얼마 안 돼요. 여기 날짜가 6월 때리네. 그 지난. 그렇죠. 최한데 81이다.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라고 자부하는데 20% 미만이죠. 우리는 20%인데 지금 피크가 오른 거가 20입니다. 한국도 뭐 누가 보더라도 한국은 기독교 국가인데 근데 미국은 81%인데 최하래.
1960년대 말이죠. 여론조사하면은 미국 사람의 98%가 하나님 믿는다고 대답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죽어라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신의 존재를 믿는 거야. 그리고 but in 2011 that total had fallen to 92%. 그래도 92%로 내려간 것도 얼마나 높은 거야? 90%, 92%. 그러니까 저 나라는 그냥 모든 게 다 기독교였습니다. 예. 근데 지금 뭐 많이 내려갔다 하는데, 그때 내가 그 지난번에 스티브 털리 박사는 걱정할 거 없어요. 저거 안 믿는 놈들은 애를 못 낳거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리프로덕션이 안 되지. 남자끼리 사니까. 또는 여자끼리 사니까.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최하 수준인데 78년 만에 그것이 81%다. 2017년에는 87%였다. 17%는 지금 하느님을 믿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 81%는 믿는다고. 1944년부터 2011년까지는 항상 90%가 넘었다. 1960년대에는 98%까지 올라갔었다. 2011년 그때도 92%. 그리고 2014년에서 17년 그때는 87, 지금 82. 근데 이제 사람들마다 달라요. 리버럴스, 자유주의자의 62%가 믿는다. 영어덜트, 그 영어덜트는 뭐예요? 뭐 한 18, 17살 된 애들이죠. 68%, 민주당 72%가 이제 하나님을 믿어요. 보수주의자들의 94%가 믿고 공화당의 92%가 믿습니다. 공화당이 이기는 때하고 민주당이 이길 때하고 그 사회정책이 달라지는 거예요. 외교정책은 뭐 거의 뭐 그게 그거예요. 근데 사회, 미국 사회 내의 정책, 뭐 낙태를 해도 되느냐, 동성결혼 해도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은 민주당 때가 아무래도 좀 넓죠. 그리고 공화당이 되면은 크리스마스냐, 할러데이냐 가지고도 싸우죠. 지금 이제 트럼프가 이게 할러데이가 뭐냐고 말이야. 내가 대통령 되면 여러분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그냥 지치도록 외치게 해주겠다고 그러고 메리 크리스마스로 바꿔놨는데 바이든이 요새서 또 해피 할러데이스로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차이예요. 그렇지만 뭐 우리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크리스마스지 그거는. 그냥 보통 휴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가 뭐 이거 그냥 여러분 보세요. 성인의 절반 정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믿는다. 기도를 들어주시고 개인의 행동에 개입한다. 28%는 기도를 들어주지만 인생에 개입하는 건 아니다. 11% 하나님은 둘 다 안 한다. 뭐 별거 재밌는 거를 다 조사를 했는데 역시 그래도 이 나라는 기독교 국가예요. 이제 이번에 국회의원들 내년에 선서할 때 첫 번째가 선서할 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국회를 오픈하고 기도하고 졸업식 하고 다 그거로 다 하는 그런 나라죠. 바이든이 대통령 돼가지고 첫날 그냥 마스크 쓰고 디지털 사인한 거가 전부 다 반기독교적인 법안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뭐 그중에 대단히 반기독교적인 것들이 많았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그 목사님이 대통령님 어떻게 왼손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위에 올려놓고 오른손으로는 그의 말씀에 대항하는 법에 서명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인간의 생명을 신성하다고 규정하고 잉태된 태아가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규정하는 말씀에 한 손을 올려두고 어떻게 다른 손으로 그 아이의 생명을 죽이는 것을 선포하는 법을 존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요번 미국 민주당의 캐치프레이즈는 낙태법을 다시 강화시키겠답니다. 낙태법 가지고 이번에 싸웠는데 그래서 기름값도 올랐어도 낙태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찍은 겁니다. 그 이슈가 센 이슈거든. 기름값은 뭐 나중에 내려가겠지. 하지만 이거는 그래서 민주당 성향이 있는 사람은 경제가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글로 찍어서 쓰나미가 안 온 거예요. 쓰나미가 안 온 이유도 이제 확실히 설명이 되죠. 미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습니다. 이제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요거가 바로 그 이 바이든이 막 사인한 지 며칠 있다가 미국에서 나온 거를 내가 캐치한 겁니다. 무슨 The Jerusalem Center Beth Israel이라는 그 미국의 그 뭐 기도하는 그런 센터죠. 그리고 전부 요건 복습하면은
Return of Christendom, 하나님 왕국의 도래라는 책을 아주 얇은 책에 몇십 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닥터 스티브 털리 박사가 이 사람은 지금 유튜버로 아주 유명해요. 근데 이제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제 다 곧 몇십 년 후에는 미국 가정의 90몇 퍼센트가 또다시 기독교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왜냐면은 리프로덕션이 안 되니까 저쪽 좌파들은 애를 못 낳으니까 입양까지 다 고려했을 때 인구 통계학으로 봤을 때 기독교도가 더 훨씬 늘어날 거다라고 쓴 책이에요. 내가 우리 딸내미한테 선물했던 거라 God's three answers to your prayers 읽어보세요. 참 이런 것도 아주 괜찮지? 어, 집에다 걸어두고 싶은 그 마음이 드는 낙태법안을 미국 그 대법원에서 이제 폐기를 시켜버렸는데 그게 당신이 이렇게 그 미국 대법원 판사들을 바꿨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신 거죠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트럼프가. 이 사람이 나는 진심이라고 믿어요. 내가 이제 이 사람의 그 기독교적인 관점을 얘기했더니 미국에 있는 한국 목사님이 그 가짜라고 나한테 전화를 걸으면서 뭐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뭐 그거는 본인이 아는 거지. 우리가 이 사람 머릿속에 들어가 보면 아는 건데 이 사람이 제일 그래도 이제 많이 그 기독교적인 그 언급을 제일 많이 한 사람 연설문을 콘텐트 어널리시스 해보니까 콘텐트 어널리시스는 단어 쉬어보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하나님을 제일 많이 쓴 사람이 미국 역사상 대통령 중에 1등이 트럼프예요. 뭐 링컨이나 워싱턴보다 연설문에 하나님이 더 많이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미국 목사님 중에서는 저 사람 좋아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그 배경 설명을 미국이란 나라의 그 뭐 기반을 우리가 쭉 알아야 되는데 뭐 책도 많고 뭐도 많은데 그냥 우리는 그냥 한번 쭉 요약을 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미국 다 건너뛰고 워싱턴 건너뛰고 제퍼슨 건너뛰고 뭐 링컨 건너뛰고 다 건너뛰고 2차 대전으로 이제 옵시다.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의 세계 전략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거를 오늘 하고 다음번까지 하면은 일단 커버가 될 것 같아요. 2차 대전 이후 미국의 군사 전략, 세계 전략, 뭐 우리가 군인이 정권을 잡았다고 말이야. 어디 민주국가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그러는데 미국 대통령의 상당수가 장군 출신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민주주의를 잘하는 미국이 뭐 율리시스 그란트 장군, 남북전쟁할 때 북군 총사령관이죠. 그 사람이 전쟁 끝난 다음에 대통령 되고 아이젠하워 2차 대전 때 제일 높은 사람이죠. 별이 다섯 개니까. 물론 뭐 별 다섯 개 이 사람 말고도 몇 명 더 있었지만은 어쨌든 최고까지 올라간 사람이 1950년에 이제 미국 대통령이 됩니다. 아이젠하워. 근데 저 사람은 대통령이 됐을 때 가장 선하고 착한 대통령 노릇을 했어요. 별 다섯 개나 단 대통령인데 너무 착해. 그냥 할아버지 같아. 미국 사람들한테도 그 그랜드파더 루킹 프레지던트입니다. 저 장군 루킹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2차 대전 이후 내가 쭉 그 얘기할 텐데 특히 이제 한국전쟁 무렵부터 이게 미국 외교 미국 군사전략 공부하고 미국 외교정책 하다 보면은 핵전쟁도 같이 이제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핵전략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한국전쟁 때 당선됐는데 한국전쟁 하는데 보니까 중공하고 북한이라는 미국 이북의 삼류군대하고도 확 싸워서 이기질 못하는 거야. 근데 왜 이기지 못하느냐를 이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 우리가 핵무기인데 이걸 왜 안 써?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전략을 만드는데 새로운 전략을 만드는데 그 새로운 전략이라서 새로운 뉴룩이라고 씁니다. 뉴룩. 새로 보는 거야. 그래서 매시브 리탈리에이션이라고 그러는데 대량 보복. 앞으로 이 미국의 적들이 전쟁을 일으키면은 미국은 미국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제일 좋은 무기로 대량 보복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것은 싸우겠다는 전략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한테 덤비지 마. 그런 억제 전략으로 대량 보복 전략이라는 것을 6.25 때문에 만드는 겁니다. 핵까지 갖고 있는 나라가 왜 이렇게 옮기고 있어 땅바닥에서 3년씩이나 이기지도 못하고 다음번 전쟁은 까불면 핵을 할 거야
라는 전략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뉴룩이라고 그러죠. 아이젠하워. 한국전쟁 때 미국의 국방비는 미국 GDP의 12%입니다. 지금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지금 3%요. 이라크 전쟁할 때 몇 퍼센트인 줄 아십니까? 4%입니다. 이라크 전쟁을 세계화할 수 있는 그 비율로 한국전쟁을 한 거예요. 미국이. 그러니까 이라크 전쟁하느라고 미국이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은 웃기는 얘기야. 한국 전쟁하느라고 미국이 돈이 많이 들었다는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2차 대전 때는 미국의 GDP의 40%가 미국 국방비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는 버는 돈의 40%까지 쓸 수 있다. 능히. 그래서 뭐 미국이 돈이 없어가지고 뭐 이라크가 어쩌고 저쩌고는 다 역사를 모르는 소리다라고 말할 수 있죠. 테러 전쟁 한다고 그 테러 전쟁이 그 부시부터 하는 전쟁입니다. 2001년 9.11 이후부터니까 테러 전쟁한다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건 한국 전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는 3분의 1밖에 안 된다. 예. 그런데 이제 미국 대통령이 대량 보복 전략. 이 사람은 그 대통령 되기 전에 콜롬비아 대학 총장을 했습니다. 콜롬비아, 미국 콜롬비아 명문이죠. 이 사람이 그 재미있는 일화가 학생들이 자꾸 잔디밭으로 걸어가는 거야. 잔디밭으로 걸어가. 그러니까 와서 아 애들이 자꾸 잔디밭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잔디밭으로 걸어간다고 그러니까 그럼 거기다 길을 내주면 될 거 아니냐고. 빨리 갈 수 있으니까 잔디밭으로 걸어가는 거지. 예, 그렇게 아주 참 그 플렉시블한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미국의 핵 전략을 잠깐 보면은 요게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첫 번째 폭탄이에요. 얘 별명이 리틀 보이야. 그렇죠? 엄청나게 큰 겁니다. 엄청나게 커. 이게 사람 키의 몇 배야? 여기가 사람 키랑 비슷해요. 요 폭이. 첫 번째 폭탄은 리틀 보이. 그리고 우라늄탄입니다. 두 번째 폭탄은 팻맨, 뚱뚱이. 그리고 그거는 플루토늄탄이에요. 플루토늄이 더 어렵다, 더 쉽다고 그러는데 미국은 두 개를 한꺼번에 만들어가지고 두 개를 다 떨궈뜨렸죠. 그리고 얘를 떨궈뜨릴 때 B-19에 얘가 들어가지가 않아. 원래 있던 문으로. 그래서 문을 새로 뚫었습니다. 그 19 떨궈뜨리는 걸 맘베이라고 그러는데 폭탄이 떨어지는 그것도 따로 만든 거예요. 옛날 B-29는 이 폭탄을 실을 수가 없어. 그리고 조종사들한테 떨궈뜨리고 전속력으로 나오라 그랬는데 뒤도 보지 말고 다 뒤로 돌아봤습니다. 조종사들이. 근데 어마어마한 폭탄이 무슨 구름이 이따위 구름이 올라와 하고서 지네들도 어이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떨궈뜨리는 사람은 그 폭탄의 위력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있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섯 구름의 시대가 된 거죠. 이제 핵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우라늄 235로 만든 폭탄이고 그 다음 두 번째 3일 후에 떨어진 폭탄이 요게 이제 팻맨. 팻맨은 누구의 별명이냐? 처칠의 별명이 팻맨입니다. 그래서 처칠을 생각을 해가지고 팻맨이라고 져가지고 이제 가서 떨궈뜨렸는데 8월 9일 나가사키 폭탄. 요 폭탄들은 그냥 대략 치면은 1만 5천 톤. 그러니까 이제 재래식 무기 1만 5천 톤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전쟁 때 그 인천상륙작전 할 때 그 미국이 막 포를 쏘잖아요. 그 재래식 포 중에 제일 큰 거가 1톤으로 칩니다. 1톤. 그 1톤짜리는 거의 장독만큼 커요. 이만해. 이 정도 되는 거를 1톤으로 치는데 그러니까 그 미국의 미주리함이라든가 이런 그 전함, 이거 포함이죠. 포함. 거기서 제일 큰 포로 쏠 수 있는 거를 1톤을 치는데 한 발에 15,000톤이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은 한 발에 6천만 톤까지 소련이 만들었습니다. 한 발이 6천만 톤이야. 그리고 미국 거는 지금 표준이 100만 톤입니다. 표준이 100만 톤이야. 이렇게 그 이제는 뭐 그러니까 전쟁 나면 다 죽는다가 답입니다. 핵전쟁하면 다 죽어요. 지금 미국이 한 뭐 몇천 개 갖고 있는데 미국하고 소련이 망할 때 소련이 5만 개, 미국이 3만 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둘 다 3, 4천 개 갖고 있어요. 3, 4천 개도 지구를 다 죽이고도 남는 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세져가지고. 그래서 요새는 그냥 들고 미구 다니는 거. 어깨에다 미구 다니는 핵폭탄이 1,000톤이야.
그러니까 그 재래식 폭탄 제일 큰 거 천 개를 한 방에 들고 다닌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를 이제 전술 핵이라고 그러죠. 전략 핵은 이건 이런 건 전략 핵이고. 근데 이제 뭐 이 두 번째 것도 떨어지고 우리가 일본이면 미국하고 다시 친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 우면은 못할 것 같아. 야, 너네는 우리를 원자탄으로 죽인 놈이야. 한 방에 10만 명씩 순식간에 죽인 너네들은 지구 끝날 때까지 원수야 그럴 것 같아. 근데 그건 국제정치의 논리는 아닌데 일본하고 미국 제일 친해지는 거는 그는 우리의 논리로는 상상이 안 가는 거죠. 요 폭탄에 요게 팬맨인데 사람 크게 하고 같아, 그죠? 그게 얼마나 큰 폭탄인지 알죠? 그리고 휴전밤, 이거는 수소폭탄인데, 첫 번째 수소폭탄은 이만큼 컸다. 그리고 요새 폭탄은 요 끝에, 탄두에다가 요거를 여러 개를 집어넣어요. 열 개 넣습니다. 열 개. 열 개를 넣는데, 요 조그만 거는 요 사람 하나 크기, 사람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 됐다. 요 크기가. 근데 요거 열 개는 지가 막 열 군데를 때리는 게 아니라, 직선으로 하면서 열 발을 그 날아가는 거기다 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직선상에 열 개 타겟을 때리는 겁니다. 근데 요거를 요새 미국 잠수함은 24개를 실어. 그러니까 24 곱하기 10은 요런 거 240발. 이거 이론상으로 도시 240개를 없앨 수 있는 겁니다. 쓸만한 도시 240개 되나요, 러시아에? 중국에도 쓸만한 도시 240개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새는 이렇게 그 대량 살상의 시대인데 이제 바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대량 보복을 하겠다. 대량 보복을 하겠다라는 전략을 왜? 미국은 핵을 갖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안 싸우니까 그냥 한국전쟁에서 삼육국가 군대한테도 쩔쩔매었다, 미국이. 거기에 대한 그 그리고 수소폭탄이 나왔는데 수소폭탄은 또 핵폭탄하고 또 그냥 핵폭탄 1000발씩 되는 겁니다, 한 발에. 핵폭탄은 그러니까 수소는 하이드로진 밤, 그리고 원자탄은 그 옛날에는 원자탄이라고 불렀어요. 지금은 핵폭탄이라고 그러는데 핵폭탄 그러면 원자탄, 수소탄을 다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게 두 개가 다 뉴클리어예요. 근데 옛날에는 애토믹 밤, 소모 뉴클리어 밤 해갖고 분류를 해서 불렀습니다. 원자탄, 수소탄.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냥 두 개를 다 합쳐서 그냥 핵폭탄 이렇게 불러요. 수소폭탄을 처음 미국이 만들어가지고 먼저 만든 거, 시작을 먼저 한 거는 소련입니다. 완성을 미국이 먼저 해가지고 첫 번째 핵실험을 한 섬 이름이 비키니. 비키니가 첫 번째 그 저쪽 남태평양에 있는 환초인데 거기에 그래도 나무 야자수가 쫙 우거져 있었는데 한번 빵 갖다 터지니까 그냥 모래만 남았어. 그래서 비키니 수영복 그냥 안 입은 수영복이야. 그 냉전 시대의 그 이 국제 정치가 우리 삶에 다 이렇게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냥 뭐 전쟁 난다고 해서 미국 꼬마들이 전부 사이렌 막 울리면 전부 택상 밑으로 겨들어가는 거예요. 일로 꼬마들이라서 자칫하면 막 웃고도 있고 그래. 뭐 애들이 뭐 알 게 뭐예요. 이제 여기 들어가는 이유는 뭡니까? 건물이 무너지는데 일단 책상 밑에 들어가면은 그거를 맞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그 뉴클리어 드릴이라고 그래가지고 미국 어린애들이 전부 막 그 흑백 사진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보면은 이런 거 하던 시절이에요. 2차 대전 전체 사용한 폭탄이 300만 톤이었는데 소련은 60메가톤짜리 같아. 메가톤은 100만이야. 곱하기 60이니까 6천만이죠. 그러니까 소련 거 지금 제일 큰 거 한 방이 2차 대전 전체의 20배. 근데 그렇다고 20배를 죽이는 건 아니에요. 1메가톤짜리 폭탄하고 16메가톤짜리 폭탄하고 16배가 나오는 게 아니라 4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메가톤짜리 4방을 정확히 때리면은 16메가톤짜리 한 방 때리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작은 걸 많이 갖고 있었고 소련은 큰 걸 갖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미국은 카운터 폴스가 됩니다. 적의 부대를 때릴 수 있는데 소련 거는 정확하지 못해서 카운터 시티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죽어요. 북한 거가 무서운 거는 정확히 못 때리기 때문에 도시가 맞는다는 그 카운터 시티죠, 북한 거는. 이런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핵시대의 기본 전략은 워 파이팅이 아닙니다. 왜 다 죽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핵시대의 기본 전략은 디터런스, 안 싸우는 거야, 안 싸우는 거. 스트레티지 오브 디터런스. 그럼 어떻게 하면 안 싸울까? 우리 고 변호사님이 미국이고 내가 소련이냐. 우리 둘이 안 싸우는 방법은 둘 다 죽으면 안 싸워. 둘 다 죽으면 못 싸우는 거지. 그래서 그 전략이 둘 다 죽는 전략으로 가는 겁니다. 미국이 소련한테 야, 너 방어망 만들지 마. 나도 방어망 안 만들게. 방어망이 없으면 서로 다 죽잖아. 방어를 하면은 먼저 때리고 저기서 이제 조금 남은 거를 공격할 때 내가 방어하면 나만 살거든. 그래서 방어무기를 안 만들기로 약속을 한 거가 미국과 소련 간의 첫 번째 군비 축소인데 미국과 소련이 우리 방어하는 무기는 우리 방패는 서로 버리자. 우리는 전쟁 나면 다 죽기로 하자. 예를 들어서 내가 먼저 때리면은 상대방이 죽어. 그럼 먼저 공격하지 않겠어요? 급할 때? 늦게 공격하는 놈이 주는 거면 그러니까 먼저 맞아도 사는 무기를 전부 다 서로 갖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방패는 치우고 대신에 우리가 서로 아무리 먼저 공격해도 다 죽이지 못한 무기체계를 갖자. 그게 폭격기가 무조건 떠있는 폭격기가 예를 들어서 100대인데 30대는 무조건 떠있자. 떠있는 것까지 다 죽이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잠수함을 만들자. 잠수함은 한꺼번에 못 죽이니까. 그래서 잠수함 폭격기 그리고 ICBM 그 세 개를 미국하고 소련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아무리 먼저 쏘더라도 소련 거를 100% 다 죽일 수가 없어. 98%를 죽였어. 예를 들어서 그 2% 남은 거를 미국을 다 죽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냉전 시대 때 미국과 소련의 핵 전략이에요. 우리는 서로가 싸우면 다 죽자. 그런데 방패는 갖지 말자. 그리고 먼저 때리는 놈이 아무리 먼저 때려도 살아남는 거가 있어서 먼저 맞은 놈도 상대방을 죽일 수 있게 하자. 그게 미국과 소련의 전략인데 그거 이제 그게 바로 서로 보복력을 갖고 있자 그런 뜻입니다. 서로 복수할 수 있는 힘은 갖고 있자. 그래서 그 무기를 세 가지를 만들죠. 그래서 그 뭐 이건 개념으로 만드는 건데 First Strike Capability. 미국과 소련 두 나라는 서로 간에 퍼스트 스트라이크 캐퍼빌리티를 갖지 말자. 무슨 얘기냐면은 먼저 때린 나라가 상대방을 죽이게 하면 안 된다. 죽일 수 있는 힘이 퍼스트 스트라이크 캐퍼빌리티입니다. 미국이 먼저 때렸는데 소련이 정말 죽어버렸어. 그럼 미국은 소련에 대해서 퍼스트 스트라이크 캐퍼빌리티를 가지고 있다가 됩니다. 소련이 먼저 때렸는데도 미국이 죽어버렸어. 그럼 소련은 미국에 대해서 퍼스트 스트라이크 캐퍼빌리티를 갖는 거야. 우리는 그거는 서로 갖지 말자. 근데 ABM, 날아오는 걸 막는 거는 First Strike Capability를 갖는데 대폭 실력을 늘리는 겁니다. 거기에 근접하는 거라. 그래서 방패는 갖지 말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서로 Second Strike Capability를 갖자. 선제 공격을 당한 다음에도 복수할 수 있는. 그래서 Second Strike Capability는 뭐 그냥 직역을 하면은 1경력, 2경력 그러는데 Second Strike Capability를 더 맞게 번역하면 보복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스트라이크는 선제해서 다 죽일 수 있는 능력. 세컨드는 보복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미국과 소련은 보복할 수 있는 무기를 서로 열심히 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합의하여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ICBM이 제일 정확히 떨어질 수 있는데 그거는 그 대신 먼저 맞으면 죽어. 그러니까 ICBM 말고 ICBM은 땅바닥에 꽂아놓는 겁니다. 그거 말고 다른 것도 갖자. 옛날에는 이게 그 ICBM이죠. 여기 지금 10개 꽂는다고 그랬죠. 근데 얘는 땅에 다 묻어놨습니다. 땅에 묻어놔서 쏠 때 연기가 여기 이렇게 묻어놨으니까 연기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는 연기입니다. 막 뿜으니까 이렇게 나가겠죠. 연기가. 그죠? 근데 이거는 먼저 때리면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련이 1300개 1300 몇 개. 미국은 1024개.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몇 개 이상 갖지 말자고. 그래서 그 미국은 1024개. 소련은 여기 4명이 근무한데 장교 2명, 사병 2명이 근무해요. 그리고 이제 정신 테스트도 받고 미치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뭐 이제 나중에 쏠 때는 열쇠를 키를 돌리는 겁니다. 옛날 자동차 다 돌렸잖아요. 그죠? 요새 자동차 누르지만은.
여기다 이렇게 키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쏘는데 미쳐도 전쟁을 이놈이 쏴가지고 전쟁 나는 건 거짓말입니다. 대통령이 이걸 풀어줘야 돼, 암호를. 그래서 뭐 다 그런 안전장치들이 있죠. 근데 요구가 이제 제일 정확하다는, 북한은 지금 이제 이거를 겨우 만드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고단권은 뭐냐? 각각 폭격기를 갖자. 그리고 폭격기가, 폭격기도 땅에 있는 건 맞으니까 쏘면은. 그래서 각각 하늘에 띄워놓자, 일부를. 그래서 냉전시대 때 미국 비행기들은 그 중에 뭐 한 30% 정도 항상 떠 있었습니다. 그럼 내려오면은 또 다른 놈이 뜨고 그래갖고 항상 떠 있는 건데, 클린턴 대통령 때 그거를 이제 중지했어요. 왜? 뭐 이제 소련하고 핵전쟁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개발한 것이 죽음의 백조입니다. 소련의 영공을 침투할 수 있게 가서 폭격하고 나올 수 있는데, 그때는 이제 소련이 망해가지고 쓸 일이 없어졌는데, 요새 아주 북한을 향해서 미국이 잘 쓰고 있는 거죠. 요거 B2라는 거. 얘는 이제 완전 스텔스지. 그리고 이건 B52. 뭐 미국은 이거 계속 발전하는데, 소련은 이게 그 뭐냐, 백파이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속도가 무지무지하게 빠릅니다. 이걸 만들었을 때 미국이 난리가 났죠. 이게 미국 영공을 침투해가지고 미국 본토를 핵폭격할 수 있는 비행기다. 백파이어. 그 B, 그 바머라는 뜻이야. 그리고 백파이어라는 거는 두음절로 돼 있기 때문에 제트 엔진을 단 건 백파이어라고 그럽니다. 소련 폭격기 베어. 베어라는 폭격기가 있는데 걔는 프로펠러 날려서 한음절이에요. 그거 나토에서 이름을 그렇게 붙이는 겁니다. 소련 폭격기 베어 그러면 베어는 폭격기인데 B로 시작되니까. 근데 이름절이니까 이 프로펠러가 날렸구나라고 보면 되고, 백파이어 그러면은 폭격기인데 이게 제트 엔진을 달았구나. 뭐 폭스배트 그러면은 여우박쥐지. 폭스배트라는 비행기는 소련의 전투기인데 제트 엔진을 다는 겁니다. 뭐 프로거라는 비행기, 뭐 이렇게 이음절로 된 건 전부 다 이, 그래서 앞에 폭스 F, 앞에 B 그걸 가지고, 왜? 모르니까, 다 비밀이니까. 그러니까 그 인공위성 사진 찢어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게 바로 이 이게 제트 엔진을 단, 무지하게 무서웠는데, 하여간 이거로도 자신이 없어. 이거로도 한 나라가 포스 트럭기를 가질지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보복 능력을 가장 확실하게 하는 게 얘입니다. 얘는 물속에 있기 때문에, 물속에 있는 거는 무슨 수로도 다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련이 미국 거를 쏴서 다 죽였는데 미국 거 얘가 하나가 살았어. 예를 들어서. 그럼 얘가 여기 이 발사관이 24개예요. 24개에다가 이걸 받았는데 여기 10개가 달려있어. 그러니까 요게 딱 한 대 남아있어도 소련을 다 죽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차, 그 미국과 소련은 서로가 보복 능력을 갖추자. 서로가 먼저 쏴서 다, 상대방을 다 죽이게 하지는 말자. 그리고 서로는 방패를 들지 말자. 근데 레이건 대통령이 방패를 들어야 되겠어 해서 만든 것이 바로 스타워즈입니다. 야, 이렇게 다 죽는 데다가 전략을 짠다는 게 말이 되냐? 서로 다 죽으니까 전쟁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뭐 그것보다도 과학적으로 가능했기 때문에 미국이 스타워즈 플랜 해가지고, 그러니까 소련이 손든 겁니다. 그건 자기네들은 만들 힘도 없고 돈도 없거든요. 그래서 요 이렇게 그 이 무기 발달사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무기는 가장, 그러니까 이제 정확도는 떨어지지만은 가장 안전해.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 그러니까 이게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먼저 상대방을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해봤자. 그러니까 서로 일격 능력을 못 가져, 얘 때문에. 그리고 둘 다 보복 능력을 갖는다. 여기서 그게 뭐 세컨드 스트라이크, 포스트 스트라이크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그 이제 앞에 국제정치학 맞배기 할 때, 미국에서 그 핵전략 할 때 요거가 그 바로 핵가방이에요. 북뉴클리어 풋볼이라고 그러는 건데, 왜 풋볼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군인들 은어로 풋볼이라고 부르는데, 요거 들고 다니는 사람은 군종에 관계없이 중령입니다. 중령이 들고 다니고, 해병대 중령일 수도 있고, 육군 중령일 수도 있고, 공군 중령일 수도 있어요. 대통령이 가는 어느 곳도 따라다니는 겁니다. 요번에 바이든이
푸른펜 왔는데 푸른펜에도 이게 따라오는 거야. 이게 따라와가지고 각하 전쟁 났습니다. 소련이 공격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요걸 풀, 요걸 열어요. 요걸 열면은 그럼 여기서 이걸 풀어주면은 발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풀어줘야지 발사하는데 요걸 열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카드를 하나 꺼내줘야 돼. 그 카드가 이 대통령이 이 몸속에 있는 그 딱 하나가 카드입니다. 카드. 비자 카드가 아니라 그 암호 카드야. 그 암호 카드를 이렇게 참 이것도 보면은 그 식은땀 나는 얘기예요. 그죠? 이게 이 사람 얘기도 내가 잠깐 했어요. 닉슨 대통령이 나는 내일 12시부로 대통령직을 사임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아침 9시 무렵에 이 비행기를 타고 고향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12시가 비행기가 하늘에 떠 있을 때야. 그럼 하늘에 떠 있을 때 대통령 임무가 끝나. 그러면 대통령 이 까만 가방은 어떻게 해요? 이 까만 가방은 어떻게 합니까? 공중에 있어. 근데 소련이 그때 공격을 해. 그럼 누가 막아? 대통령은 지금 저쪽 워싱턴에 있단 말이야. 12시부터 포드가 대통령이거든요. 제럴드 포드가. 닉슨은 그날 12시까지 대통령이고. 이 사람 말도 하는 거 보세요. I shall resign the presidency effective at noon tomorrow. 나는 내일 점 12시에 대통령직을 사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비행기를 타는데 그때는 보잉 707이에요. 이걸 타는데 이 까만 가방을 키신저 박사가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비행기에 실어 그랬습니다. 키신저가 가짜를 싣고 진짜는 포드한테 놔뒀어요. 그래서 그 전 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국제 정치가 만약 이때 소련이 공격을 하고 이 사람이 까만 가방을 여기다 놨으면 미국은 반격하기가 반격을 못하지. 왜? 대통령이 아니니까 꺼낼 권리가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소련이 12시 1분에 공격을 하게 되면은, 그리고 여기 태웠으면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캘리포니아에 내려가지고, 그 로마 린다라고 조그만 마을이에요. LA에 붙어 있는 도시입니다. LA에 붙어 있는 도시인데, 거기 갔더니 이게 있더라고요. 로마 린다에 있는 그 닉슨 박물관 갔더니만은 이 헬리콥터가 있던데, 그 대통령들이 그래요. 그 조금씩 다 돈 놈들입니다. 자기가 12시에 대통령 관두면은, 그럼 당연히, 야, 내가 대통령이 아닌데 그걸 저 포드가 들고 있어야지. 라고 말하는 것이 정상적인 인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자기가 그냥 갔어요. 이것도 그 나르는 백악관이라는 이 비행기를 조종하던 사람이 쓴 회고록에 나와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가방, 이거 한 30kg 돼가지고 되게 무거워요. 30kg면 우리, 근데 미국 뭐 중령들 체격 좋은 친구들이 씩씩하게 대통령이 골프 가면은 따라 들고 와. 이거 들고서 따라다녀요. 골프장에도. 그래서 이게 뉴클리어 버튼. 버튼을, 뭐 이제 버튼이라는 거는 통용어로 버튼이지 실제로는 열쇠입니다. 통용어로 버튼이고 내가 이게 그 어떻게 아느냐 하면 이 책을 정말 재밌게 읽었는데 Dereliction of Duty. 이거는 그 직무유기 그런 뜻입니다. 할 짓을 안 한 사람이야. 이 친구가 골프 치는 걸 되게 좋아해서 이제 골프 티를 물고 있는 거라. 근데 로버트 버츠 패터슨이라는 중령이 쓴 겁니다. 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클린턴 대통령의 핵가방을 들고 따라다니던 사람이야. 근데 뭐 어디를 가도 다 따라다녔는데 승마를 하러 갈 때도 따라다니고 골프장 갈 때도 따라다니는데 이 사람이 하도 뻥을 쳐. 메타 쳤다가 다 뻥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따라다니면서 그걸 어느 날도 항상 거짓말하는 걸 보는데 이 사람이 가장 분노한 거는 뭐냐면은 각하 카드를 주십시오. 그래서 카드. 그랬더니 그래 주겠다 그러면서 막 주머니 뒤지는데 주머니 없어. 그 다음에 책상을 뒤지는데 이렇게 이 워싱턴 그 자기 오벌 오피스에 있는 데스크를 꺼냈는데 저 패터슨 중령이 보니까 피자 말라붙은 거가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분노해가지고 쓴 책이 저 책입니다. 저 사람도 핵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처음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미국은 언제라도 핵을 먼저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정책을 유지했는데 이 사람이 그렇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먼저 뭐 지금은 세월이 달라졌으니까 저 말을 해도 뭐 영빵점은 아닌데 미국은 소련보다 재래식 무기가 항상 밀렸어요.
그 탱크가 소련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 미국의 전방에 있는 저 독일에 있는 미군들은 탱크는 소련보다 훨씬 적지만은 전술력을 가지고 있는 거라. 그 소련이 함부로 못 때리는 거가 저놈들이 얻어 터지고 깨지면 이걸 안 쏘겠냐. 그래서 그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미국 높은 사람들이 전방에 있는 중령들이 핵을 가지고 있는데 절대로 허락을 받기 전에는 쓰지 말라라고 명령을 내려뒀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 어느 책을 보더라도 전방에 있는 대대장들이 자기 병사들이 소련 탱크에 짓밟히고 깨지고 죽는데 핵을 안 쓸 놈이 어딨냐. 바로 그것이 소련으로 하여금 먼저 공격을 못하게 하는, 그 미국은 언제든지 먼저 쓸 수 있다라는 그 노 퍼스트 유스를 안 썼습니다. 언제든지 퍼스트 유스가 된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우리는 먼저는 안 썼고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핵전략의 그 개념을 알고 한 건지 뭐 이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6.25 때 이제 북한이 한국을 쳐서 미국이 싸워주러 왔고, 그러니까 트루먼 대통령이죠. 근데 이 전쟁을 참 못한다라는 것을 한 장군 출신 미국 대통령이 우리는 핵 가지고 싸울 거야. 앞으로 전쟁이 나면은. 이제 앞으로 전쟁할 놈들은 미국 핵을 얻어맞을 각오하고 전쟁을 해. 라고 이제 얘기했었는데, 뭐 우리 한국 전쟁 얘기, 이거는 뭐 미국 전략하고 직접 관련되진 않지만은 트루먼 대통령이 막았죠. 트루먼 대통령의 용기라고 전번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저 사람은 1차 대전 때 소령인데 눈이 너무 나빠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안경, 저 신체검사하면 눈에서 다 불합격이야. 그걸 외워갖고 가서 합격한 사람입니다. 그걸 다 외워갖고 가서 그거로 이제 군대를 간 사람이죠. 그 1차 대전 때 소령까지 했던 사람인데, 요게 이제 미주리에 있는 자기 집이야. 전쟁 나는 날, 우리나라는 전쟁이 일요일을 났지만은 미국은 토요일이에요. 그 토요일 날 고향 가서 쉬고 있다가 한국에 전쟁 났다는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이 전쟁 막아야 된다고 결심을 하는 겁니다. 근데 결심하기 딱 1년 전에 1949년 6월 30일 날 한국에 있는 미군을 다 철수할 때 한국은 미국한테 중요하지가 않아가 철수한 이유입니다. 이거는 군사력 가지고 도와줄 만큼 소중한 나라는 아니야. 이승만 박사 같은 끝내주는 사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철수를 못 막은 거예요. 미국이 그 뭐 우리 꼭 지켜줘야 되겠니? 그러니까 전략적 가치가 하치였다는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서 난 도와줄 거야 라고 결심하게 된 이유는 소련이 나를 테스트하고 있어. 스탈린이 나를 테스트하고 있는데 내가 꺼봉하게 바보처럼 굴면은 스탈린은 독일을 건드릴 거야. 아, 저놈 전쟁 나도 못 건드리는. 그래서 이 작은 전쟁을 막지 않으면 안 돼. 큰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작은 걸 막아야 돼. 이 사람이 애치슨 장관이 밤에 다급하게 미국 시간으로 밤 9시 무렵에 6월 24일 각하 큰일 났습니다. 한반도 전체에서 공산군이 밀려 내려오고 있어요. 라고 하고 있을 때 읽고 있던 책이 이 세상에 어떤 큰 전쟁도 작을 때 막지 못했기 때문에 큰 전쟁으로 비화되었다라는 역사의 교훈을 읽고 있었습니다. 참 그게 다 맞아떨어져요. 역사의 교훈인데. 그래서 작은 전쟁이라고 얘기하고 막으러 온 거야. 한국은 중요해. 이거 가서 막아야 돼. 라는 것이 확실하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로 그 이 미주리 고향이 여기예요. 그때 날아갈 때 4시간이 걸립니다. 4시간. 근데 그날 밤에는 비가 오고 있었는데 전화 받자마자 트루먼 대통령이 내가 워싱턴으로 돌아갈게 그랬더니 애치슨 장관이 지금 밤도 늦었고 비도 오고 오지 말라는 또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대통령이 휴가를 관두고 비행기를 밤에 띄우면 국민들이 놀랍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아직 완전하지가 못하니까 내일 아침에 다시 연락을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주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내가 잠자는 걸 깨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무 때나 연락을 주게. 한국하고 미국은 시간대가 다르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일요일날 아침에 그냥 워싱턴으로 날아와서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가 너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리안 디시전이라는 책은 공산국, 독재국가나 민주국가나 위기 상황에서 정책결정 구조는 같다라고 쓴 책입니다.
민주국가라도 사람들 다 불러서 이거저거 따지지 않아요. 전쟁이 났을 때는 대통령이 하는 말이 전부 다 옳소 하고 그러니까 가자라고 끝나는데 6월 25일 날 전쟁 났는데 7월 1일 날 미군이 도착하거든. 버린 나라 중요하지 않다고. 그래서 49년 6월 30일 날 완전 철군을 한 나라 500명의 고문단만 남겨뒀던 나라에 다시 전투부대가 들어오는 데까지 일주일도 안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코리안 디시전이라는 저 책은 그 정책 결정 과정이 아주 그 유명한 책인데 독재국가나 민주국가나 위기 시에 정책 결정 구조는 같다.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소수가 참여하고 제일 말 많이 하는 사람 말을 다 따라가게 된다. 그 사람은 대통령, 제일 높은 사람. 그래서 이제 이런 재미있는 이론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북한군이 500명 이제 가는데 우리 목사님한테 이거 내가 가르쳐 드린 거예요. 이 사람이 한국전쟁을 참전하고서 8월 달에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나라에 전쟁이 났는데 이렇게 수많은 미군이 가서 싸우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그랬더니 하늘을 딱 가리키는 거예요. 나는 그 장면, 그 에피소드를 보고 역시 미국 사람들은 모든 디시전이 God's decision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그 빌리 그레엄 목사 책을 내가 이거 읽은 거는 2001년 그 무렵이에요. 빌리 그레엄의 이 회고록입니다. Just as I am 빌리 그레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전쟁 나는 날 트루먼한테 보낸 전보예요. 전보. Millions of Christians praying God give you wisdom in this crisis. 무법이죠. 그렇죠? 이 위기에서 수많은 미국의 기독교도들이 하나님한테 기도드려 give you wisdom. 너한테 지혜를 주라고. 가깝게 지혜를 주시라고 수백만 기독인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Strongly urge,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Showdown with communism now. 지금 공산주의에 맞짱을 뜨라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북한이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싸움을 걸었으니까 More Christians in Southern Korea per capita than any part of the world. 이 세상 오는 것보다 한국에는 기독교도들이 더 많습니다. We cannot let them down. 그 기독교도들이 쓰러지도록 놔둘 수 없습니다. 참 그 황당한... 저거를 보고서 트루먼 대통령은 나의 결정이 맞았다가 되는 겁니다. 나의 결정은 맞는 결정이야라고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군이 와서 싸우고 그래서 그 역사에 이 불을 집어넣었을 때 그때 안 왔으면 한국은 지금 없지. 그때 안 왔으면 분명히 없는 거예요. 그죠? 2차 대전 때 일본이 펄하버 진주만을 안 때렸으면은 그럼 아마 우리 일본말 쓰고 살 거예요. 미국하고 일본이 안 싸우면은 일본의 몫을 줄 거거든. 전쟁에 졌어도. 근데 일본이 나는 조선반도를 갖고 싶어 그러면은 주지 않겠어요. 핵폭탄까지 안 갔을 거고. 뭐, 그건 모르지. 그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요만큼 남았을 때, 미군이 이제 도착하는 거. 아니 미군은 여기서 싸웠어요. 여기서 첫 번째 싸운 데가 저기로 이렇게 일본 국도로 내려가다 보면 오산에 중미령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중미령 그 국도 일본도 아니야. 그 샛길인데 오산에서 처음으로 미군하고 붙습니다. 근데 미군이 7월 1일 날 도착했던 미군이 이 부대가 이거 대전역이에요. 대전역에 도착하는 것이 7월 2일이야. 그 대전역에서 트럭 타고 올라가서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북한군 5,000명을 미군 500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7월 5일 날 아침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싸워가지고 딱 3분의 1 죽었습니다. 여기에. 근데 난 이 그림 보면은 갑자기 야 얘네들 중에서 3분의 1이 죽었다는 소리인데 그날 하루 동안 그래서 150명이 죽고 31명이 실종됐어. 실종된 건 시체도 못 찾았다는 소리죠. 그래가지고 뭐 소련 그러니까 미군이 그날 증거로 전쟁사에 처음에 기록했다가 얘네들 때문에 북한군이 평택에서 열흘을 서 있었습니다. 그 오산에서 그러니까 다시 내려가는데 열흘이 걸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그냥 공격 진영이
깨진 거지. 그래서 맥아더 장군이 이 전쟁은 이 전투는 승리한 전투로 쳐야 된다. 그 효과로 봤을 때. 그래서 미군이 열흘 동안 부산항에서 맘 놓고 들어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시간을 버는 거죠. 그래서 아침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뭐 처절한 전투를 했지. 그래가지고 그 이게 스미스 부대라는 부대입니다. 중령이 그 이 여기 대대장인데 150명 죽고 실종이 31명이다. 그 대대는 540명짜리인데 딱 3분의 1 죽은 거 아니에요. 얼마나 처절한 전쟁입니까? 아프간 전쟁에서 미군이 1년에 100명밖에 안 죽습니다. 근데 이건 하루 한나절에 이런 그런 전투를 했다. 400명이 5천명인데 540명이 5천명이 맞습니다. 6.25 때 가장 먼저 온 미국 스미스 부대 중미령 전투. 여기 가다 보면은 중미령 휴게소도 있고 초전비 미군하고 그 공산군하고 처음 싸울 때 초전 첫 번째 전투했던 비가 있어요. 초전비가 있고 거기에 이제 초전비 휴게소라고 있었어. 나는 지나갈 때마다 초전비 휴게소 가서 커피 한 잔 뽑아가지고 뭐 이렇게 오고 그랬습니다. 요새는 평택군이 평택시인가 거기에서 그 아예 그 전적 기념관을 만들었어요. 그 공원이야 공원. 거기도 그 전쟁 기념관 못지않게 한번 가볼 만한 그런 그런 기념미가 기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미군이 앞으로 덤비는 놈은 전부 다 핵폭탄으로 다 죽여버릴 거야. 근데 그 다음에 덤빈 놈이 뭐 가지고 덤볐습니까? 죽창 가지고 덤빈 거야. 베트남. 베트남에서 죽창을 덤비니 죽창 갖고 덤비는 놈한테 핵전략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략이 거기서 또 이제 깨져나가는 겁니다. 미국이 전략을 바꾸는데 그린베레를 미국이 만드는 게릴라 부대를 미국이 만드는 겁니다. 왜? 게릴라와 싸우면 게릴라라 해야 되니까. 플렉시블 리스판스는 뭡니까? 저놈이 소총 갖고 오면 나도 소총 갖고 가고 저놈이 칼 갖고 오면 나도 칼 갖고 가고. 그래서 플렉시블 리스판스야. 유연 반응 전략.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이 저놈들은 가서 그린베레 만들어가지고 그린베레라는 영화도 보면은 이제 이 사람이 만들죠. 만들어가지고 뭐 전투를 하는데 그래서 전략이 이제 핵전략 가지고 안 되는 놈들이 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테러리스트하고 싸울 때 미국이 핵무기를 쓸 수가 있나? 아무리 좋은 무기 써도 테러리스트하고 싸우려면은 미국도 테러리스트처럼 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략이 바뀌는데 그래서 월남전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전략이에요. 미국 패권의 속성, 미국이 이제 소련 깨버린 다음에 그 테러 전쟁이 근데 패권 시대에는 미국한테 어떻게 탱크로 덤벼요? 그래서 테러리스트가 나오는 겁니다. 유일하게 미국하고 싸울 수 있는 건 테러리스트라. 그래서 전쟁이 몇십 년 없는데 그리고 미국은 자기 세상이 됐으니까 이제 우리 전부 장사하자. 이 세계는 이제 세계화의 시대야. 우리 다 장사하자고. 장사하면 평화가 오지. 거기에 제일 잘 올라탄 나라가 중국. 돈을 벌다 보니까 네 자리를 내가 가지고 싶어. 이제 패권 전쟁이 되는 겁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거를 해줄 수 있는 나라는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는 우리는 앞으로 중국의 시대가 온다라고 다 기대하고 있었죠. 근데 세계화가 끝나고 중국도 죽어라고 하는 시대가 지금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일단 우리가 그 빨리 하는 미국의 세계 전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고.